네, 동작이 잘안 된다는 컨트롤러를 보내주셨네요. 네, 불이 들어오지 않고 버튼을 눌러도 먹통현상이라는 컨트롤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제품은 보통 이렇게 트랜스포머가 같이 있는 경우는 거의 다가 220이 들어가서 여기 밑으로 저압은 낮게 12V나 24V나 5V를 내려서 쓴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없는 경우는 트랜스포머가 SMPS 방식으로 해서 이걸 우리가 보통 리니어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펄스로 움직이는 거 그런 경우를 SMPS 방식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고압이 들어가서 이 트랜스에서 저압을 내려서 보내는 거고요. 네, 그런 상태라서 좀 다루기가 쉽다라고도 좀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어디서 어떻게 안 되는지 좀 분해를 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리를 마치고 이제 전기를 꽂아서 불은 들어오는지 동작 상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전원 꽂고 이쪽에 파워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터치식이죠. 네, 스위치가 택터 스위치라 그래서 약간 눌러지는. 자, 파워 한번 켜봅니다. 네, 설정값, 니셋, 초기화, 동작되는지 살펴보고요. 네, 잘 되네요. 자, 이제 제품을 보내실 때에는 고장 증상, 어떻게 안 되는 내용하고 택배 송장에 보시면 연락처가 별표시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하고 고장 증상 메모 좀 해서 보내주시고요. 네, 이 제품 보내실 때는 좀 무거운 부분도 있고 지금 무겁고 쏠리는데 포장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서 보내주시고요. 연결하실 때 제품 전기 코드 꽂은 상태에서 또는 뺀 상태에서 연결하는 게 차이 나기 때문에 연결도 안전하게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